우리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오늘 이 주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주어진 큐티 본문을 따라서 묵상하도록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3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 함께 시작.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쉬시기도 하시고 기도하시러 가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집이 쉬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 기도하는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습관을 따라 나아갔다. 좋은 습관이 좋은 인생을 만듭니다. 기도하는 습관, 찬양하는 습관, 말씀 읽는 습관, 그리고 베푸는 습관, 그 습관이 인생을 만듭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습관이 들어야 하는데 주님께는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40절 보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 기도하시는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 말씀은 기도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유혹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가 터진 다음에 기도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문제가 발생됐을 때 다른 거 먼저 하지 말고 먼저 기도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다한 다음에 마지막에 기도나 해보자 이렇게 하지 말고 문제가 터지면 바로 기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문제가 터지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해결한 문제가 10가지 중에 한 가지라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막아준 것은 10가지 중에 9가지나 됩니다. 기도하면 할 말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 갈 길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날마다 날마다 기도하셨고 기도하시는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혹이 있다 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베드로에게도 유혹이 있었고 예수님께도 시험이 있었고 누구에게나 다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은 아래 있을 때더 심하냐 위에 있을 때더 심하냐 다 똑같습니다. 어디에나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41절 보세요. 주님은 또 실천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영성은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겁니다. 주님은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본인은 기도하지 않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말씀과 행동이 일치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선포합니다.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42절 보세요. 42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과정입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하는 시도이고,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주님께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튜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조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그좀 어긋나고 있을 때 기도하면 이게 이렇게 점점이 맞아지게 됩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돋보기는 아주 작은 것으로 돼 초점이 맞추면 종이도 태우고 나무도 태웁니다. 우리가 작은 돋보기 같을 때가 있어요. 내 능력도 적고 내이 태도도 내그 가능성도 적어 보일 때에 그러나 기도함으로 나의 뜻이 주님의 뜻에 딱 포커싱이 되고 이렇게 맞춰지면 불처럼 태울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죠.
그 주님께서 그런 시간을 습관처럼, 좋은 의미에서 습관처럼 날마다 날마다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때 어떤 역사 일어나는가? 43절 보세요. 43절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와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옆에서 도와주었다. 여러분, 천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믿는 사람을 섬기라고 천사를 보내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자리에 천사도 와 있습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천사 안녕, 시작. 천사가 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천사가 와 있습니다. 찬양할 때, 어떨 때 보면요, 우리가 막 찬양하는데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 찬양하고 있다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천사가 힘을 더하더라. 힘은 올바른 길을 갈때 더해져야 진짜 힘이 됩니다. 못된 짓할때 여러분 힘이 나지 않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는 쭉 주눅 들어 이게 쭉 늘어져 있다가 어디 밤거리 가서 눈보태 찍을 때막 눈이 말똥말똥해지고 힘이 벌쩍벌쩍하고 그거는 아닙니다. 그때는 힘이 쭉 빠져야 되고 기도할 때 힘이 나고 사랑할 때 힘이 나고 그리고 말씀 읽을 때 힘이 나야 되는 겁니다. 말씀 읽을 때 눈이 부릅떠지고 천사가 도와서 힘이 나는 것. 이게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이 모든 세계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를 가 은혜 받아야 기도할 때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체험. 그러면 그냥 천사가 도와주니까 이상 끝. 그게 아니라 참 예수님은 천사가 도와주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직접 어떻게 기도하는가? 44절 보십시오. 44절 우리 함께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핏덩어리지는 핏방울같이 되니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길 주님 선포합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뭐 기도했는데 뭐가 그렇게 피곤해? 기도하면 힘도 오지만 또이 에너지도 또그 쓰는 거죠. 참 신기합니다. 그게 에너지도 쓰지만 하늘로부터 또 에너지가 오는 거죠. 힘써 기도했다. 그리고 애써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아침에 왔고 또한 그 이번 주간 중에 기도하는데 참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찬양 시작하기 전에 힘써 기도하는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내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가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힘써서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부르짖고 기도하고 때로는 또 깊게 묵상으로 기도할 때도 있죠. 때로는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런 놀라운 이 기도의 간절함이 당신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합니다. 당신도 살고 다른 사람 사는 것.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처럼 되었다. 근데 제자들은 아닙니다. 45절 이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이 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참길 바랍니다. 나는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이 잠들어 있을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게 우리가 언제 시험에 드는가?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들어갔는데 식구들은 쿨쿨 잠자고 있을 때 잘도 잔다. 그럴 때 쓰는 우리나라 말이 잘도 디비져 잔다. 주님은 그거를 다 이해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기도하는데 너는 잠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네가 잠자니까 나라도 기도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따라 볼까요? 네가 잠자니까 나라도 기도해야지. 나라도 기도해야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왜 제자가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기 때문에 이게 나는 너희를 떠날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리고 최후의 만찬도 하셨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다시 함께 먹지는 못할 것이다. 하늘나라에서 유월절 만찬을 할 때까지는 이 자리에서 다시 이제 먹는 날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떠날 것이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마지막 식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울다가 슬프다 지쳐서 잠들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애써 기도하시죠. 요한복음 17장에는 그 기도가 기록되어 있죠. 아버지,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말씀으로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서로 싸우지 않고 하나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주 강하게 사는 것 같지만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볼 때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손가락질에 맞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면 돼요. 기도. 비판할 것이 있으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돼요. 약한 것이 있으면 그냥 품어주면 됩니다. 그 주님께서 그것을 정말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46절을 보세요. 46절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리고 주님은 돌아오셔서 또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잔소리. 이렇게 주님께서 잔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말씀하셨으면 멋지게 한 번 탁 했으면 난 두 번 말하지 않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잘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습니다. 한 번 이야기해서 말 안 들으면 끝 아니라 죽을 때까지 말씀하십니다. 어머니의 잔소리가 사랑이듯이 계속되는 주의 음성이 우리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 시험에 들지 않는 길은 기도하는 것이다. 이 기도를 막 평소에 열심히 하면요, 이렇게 그 시험이 올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근데 47절 보세요. 47절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무리가 왔다. 기도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한정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 아닙니다. 이 무리가 잡으러 왔을 때 이제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는 때가 오는 거예요. 기도도 기회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것도요 다 기회가 있는 겁니다. 어린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가 있는 거예요. 다 훌쩍 커버리면 그 어린 자녀가 겪는 고민과 고통과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한들 그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어릴 때는 어린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가 더 젊을 때는 자녀를 또 정말 마음 아픈 사람이 내 곁에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도 때가 있는 거예요. 훌쩍 떠나가 버리면 그것도 기도도 때가 없는 거예요. 이 민족이 지금 이 나라가 그 서 있을 때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이 기도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요즘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48절 보세요.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배반의 키스. 인간은요 팔아넘기면서까지 우정이 있는 듯 보이려고 합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팔아넘기면서도 우정이 있는 듯 친구처럼 보이려고 해요. 사람은요 헤어지면서도 멋지게 헤어지려고 합니다. 추락하면서도 멋지게 추락하려고 해요. 헤어지면서도 내가 당신을 사랑한 것만큼은 기억해줘. 뭐 사랑하는데 왜 헤어져요? 나는 너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헤어져. 좋아하면 왜 헤어져요? 싫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포장을 합니다. 이걸 포장을 해, 포장.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에 배반에 키스를 하면서 포장하고 은 30에 팔아넘깁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참 사람이 다 참다가 못 참을 때가 있는데 보일 때 이제 안 보일 때는 뭐가 뭔지 잘 몰라요. 이게 사랑한다는 말인지 미워한다는 말인지 이게 네가 못났다는 말인지 잘났다는 말인지 잘 모를 때는 이게 이제 모르는데 이게 자꾸 이제 나이를 먹다 보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참기를 바랍니다. 이 와서 키스하고 입 맞추지만 샬롬 하지만 이게 나를 팔아넘기려고 한다는 것을 알 때에
이게 주님께서 그걸 참으시는 겁니다. 참는 거예요. 49절 보세요. 49절 시작.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또 이때 또 난데없이 날뛰는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가는 길에 마지막 가는 그 하루길도 안 남았는데 계속 참을 수 없는 일의 연속인 거예요. 아, 주님은 기도하는데 잠을 자빠져 잠을 자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는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는 팔아넘기면서까지 그 우정으로 포장하고 그리고 또 제자들은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 순간에 또 칼로 치리까? 주님이 폭력을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어디서 배웠는지 배운 대로 안 하고 그냥 칼로 치리까? 50절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 자라. 또 좀 멋지게 용감하면 칼로 뭐 다른 데를 했는데 귀밖에 귀를 친 거죠. 오른쪽 귀를 쳤으니까 아마 그는 왼손잡이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쪽을 이렇게 쳤으니까 오른쪽 귀가 떨어져 나갔겠죠. 제자들은 칼을 언제 뺄지를 몰랐다. 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칼을 가지고 있는데 칼을 언제 빼고 언제 칼집에 꽂을지를 몰랐던 거예요. 왜?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칼집에 있는 칼을 언제 뺄지를 몰라요. 언제 화를 내고 언제 지적하고 언제 품어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잔뜩 자녀들이 그 밖에서 아프고 터져서 그냥 가슴 아프고 와서 엄마에게 가면 좀 안아줄까 왔는데 그때 한 대 또 너는 왜 모양이 그러냐 한 대 이 칼을 그때 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다 싫은 거예요. 다 싫은 거예요. 그때는 먼저 안아주고 힘들었지 안아주고 나중에 좀 이렇게 정신 차렸을 때 왜 그러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이야기해야지. 지금 막 얻어 터져서 막 상처 투성인데 맞은 데를 또 때리는 거예요. 제일 얄미운 사람이 맞은 데 또 때리는 거예요. 지금 아픈데 그때는 품어주고 그 다음에 말하는 거죠. 이게 칼을 언제 뺄지 지식을 언제 뺄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보를 많이 알아도 인포메이션 정보를 많이 알아도 정보를 뺄 때와 그냥 그 정보를 빼지 않을 때를 알아야 되는데 기도하면 알게 되는데 기도 안 하면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건 많은데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은 센데 어디 쓸 줄 모르고 돈도 어디 쓸 줄 모를 거예요. 그게 이게 기도 안 하게. 그런데 주님은 보세요. 주님은 51절 우리 함께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여러분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참으신 거 아닙니다. 귀가 떨어졌는데요 손으로 탁 만졌더니 그 즉시 귀가 나왔다. 기가 막힌 능력입니다. 이 정도의 능력이면요 정말 그들을 한 번에 다 물리칠 수 있는 것이죠.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은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능력이에요. 할 수 있는데 참는 것, 이것이 진짜 참음입니다. 말할 수 없는데 참는 것, 그건 무능력이에요. 그러나 말할 수 있는데 참는 것, 이게 진짜 참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 이게 진짜 참음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오는가? 그게 기도에서 온다는 거예요. 52절도 보세요. 52절 예수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강도 취급받았어요.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왔습니다. 강도 취급받는 거예요. 이 강도 취급받으실 때도 그것도 또 참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뒤틀 묵상하다가 네 글자를 써놨어요. 역시 주님. 역시 주님. 질문, 어떻게 참을 수 있었을까? 기도하셨기 때문이다. 기도하셨기 때문이다. 주님 말씀처럼 유혹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 말씀처럼 기도하셨기 때문에 유혹을 참을 수 있었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시험을 참을 수 있었다. 참는 것이 영성이다. 참는 것이 영성이다. 잠자는 사람을 볼 때
배반하는 자를 볼 때에, 강도 취급을 받을 때에, 내가 한번 그냥 해대고 싶을 때에, 본때를 보여주고 싶을 때에, 그때 그 칼을 휘두르지 않는 것, 그리고 나에게 있는 무기를 휘두르지 않는 것, 그리고 품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참는 것이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우리에게 보여준 많은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이고, 주께서 주신 말씀, 이번 주는 우리가 급박한 상황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섯 가지로 쭉 묵상했습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깨워서 늘 기도하라, 이런 말씀. 그런데 오늘은 이것까지 참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터지기 전에 먼저 기도에 무릎 꿇는 당신이 될 수 있길 제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용납하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그리고 날마다 날마다 엎드려 나아갈 때, 그때 주님의 능력이 훨씬 더 빛났습니다. 그 주님 닮아서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따라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전진하는 당신이 될 수 있길 주 이름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찬양을 한번 부르고 싶은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곡인데, 우리 그 가사는 그냥 부르세요. 앱 찾아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이렇게 찬양하며 주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 사랑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나의 가는 길 끝에서 주를 만날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기도하고 엎드리고 용납하고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를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으되 나는 나를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내 시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간절히 힘쓰고 애써 그 밤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습관을 좇아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엎드리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며 말미암아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유혹에 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참을 수 없는 순간에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은혜 가운데 품으셔서 아버지 용납하고 사랑하며 참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끝자락에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영성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고 공격이 많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시고 주님처럼 주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도와주고 내시옵시고 아버지 공격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은 취급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예상치 못한 기대치 못한 일을 만날 때에 참으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 도와주고 내시옵시고 언제 칼을 뺄지 언제 칼을 집에 꽂을지 아버지 언제 엎드릴지 언제 무릎을 꿇을지 아버지 언제 또한 나아갈지 언제 출발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급박한 순간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품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영성, 엎드리는 영성, 그래서 오늘 참을 수 없는 순간까지 갈 때에도 넉넉히 참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살아나게 하시고 또 살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 따라 주님의 모습을 닮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